저걸 듣기 시작했을 때부터 3년 전에 척추 협자증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게 스모 주사 맞고 3년 됐는데 저거 듣고부터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모든 게 어떻게 지금도 어떻게 계속 올라가지 모든 게 아니 그러니까 막 좋아지는 거라. 어 왜 좋아져? 생각을 바르게 하니까. 우두둑 해요. 너무 웃긴 거야. 뭐가 이게 내가 손으로 눌러주지는 않잖아. 그러니까 네가 공부하고 좋으니까 내가 이러다 보면 이하고 어떡하고 막 이 낫고 그런단 말이야 이게. 그러니까 전부 다 그래. 뭐 암이 왔던 게 뭐 이건 절대 못 나서는다 하는 게 지금 저 오늘도 이게 내가 만나고 왔다 이게 저거 이태리에서 와가지고. 암이 이렇게 병원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게 이게 지금 절반 이상 좋아졌다 이거 뭐 병원에서 놀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람이 막 돌아오니까 그렇게 잘못되려면요 계속 요래 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잘 되려면 이래 하고 사는 거야 이러면 잘 돼 무조건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면 요렇게 어려워지던 게 거꾸로 살잖아. 그럼 이래 좋아지는 거라. 하나님 믿는다고 이래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. 뭐 부처님 뭐 절만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생각을 바꾸면 삶이 달라져. 삶이 달라지면 내 몸이 달라져. 내 몸이 달라지면 사는 게 달라지고. 응? 이게 남을 탓하고 살면 잘하는 거예요, 못하는 거예요. 남 탓하고 사는 거는 무조건 잘못하는 거예요. 내가 어려운데 왜 남 탓을 해? 내가 어려우면 내한테 뭐가 문제가 있나 빨리 찾으라고 네가 어려운 거지. 그런 걸 찾도록 노력을 하는 거 가르칠 사람이 없었던 거라. 에? 교회 가도 맨날 지금 예수 자랑만 하고 하나님 자랑만 했지. 내 자랑은 하나도 안 해주네. 그 뭐 절에 가면 지금 부처 자랑이나 하고 지라. 그러다가 그것만 칠할 줄 알지. 지라. 사람을 갖다 빛나게 보내주네. 사람. 내 삶이 빛나야지. 부처 지가 빛날 낀데. 절마한테만 칠해제 끼고, 닦아제 끼고. 한참 지금 사회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전부 다 신봉자를 만들어갖고, 신한테 봉잡힌 자들 만들어갖고, 아주.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거 하는지, 이게. 그러니까 이때까지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이러는 거지. 안 따르려고 이런 적이 없다니까. 이건 내가 나오니까 이건. 사람들은 배우러 다니는데 가르칠 놈은 없고 전부 다 저거 예수 저거 하나님이고 저거 부처고 뭐 또 이런 거나 하지 이 사람 하나가 바르게 살도록 해주는 가르치는 사람이 없네 바르게 가르치면 다 돌아오잖아 병도 낫고 이 삶도 좋아지고 요새 좋아 죽겠지 요새 네. 아니 내가 활동하는 것도 좋아 죽는 거야 지금 이게 전에는 힘들고 막 그랬는데 이거 그보다 더 바쁜데도 막 재밌고 막 힘이 안 들고 왜 바르게 가니까 바르게 가면 힘이 안 들어 모르고 돈 벌려고 하는 게 더럽게 힘든기라 먹고 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건 인간이 아니고 동물이에요 동물이 먹고 살라고 사는 거고 사람은 내가 성장하려고 살고 먹고 사는 거는 덤이고 환경이 일어나니까 근데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못 했어 예? 그래서 내가 이제 아르키려고 나는 산에서 안 나오려고 그랬거든 그래도 진짜 재미가 붙어갖고 산이 더 좋은데 어떻게 해갖고 나오다 보니까 17년 만에 나는 처음 이게 세상에 나온 거예요. 17년 전에 죽으러 들어가가지고 내가 내 잘났다고 죽으러 간 거지. 이 산에 가가지고 이게 내가 보니까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그것을 깨달았어.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죽으러 가는 놈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를 깨달았다니까. 그 세상에 내 잘난 놈이 있었거든. 그렇게 너하고 안 살라고 죽으러 갔거든. 근데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거기서 딱 깨달자마자 무릎을 딱 꿇은 거예요. 그래서 쓰레기를 줍기 시작을 해서 17년 동안 쓰레기를 준 게 옷을 입고 간 채로 17년 만에 거실로 입고 나왔다니까. 누구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땅만 쳐다보고 쓰레기만 줍고 눈물로 이렇게 하면 그냥 나중에 눈물 또 말라. 그래 쓰레기만 줬었어. 좋은 음식 한 번도 보지도 안 하고
쓰레기 속에 있는 음식에서 내비리는데 거기서 물만한 거 골라 먹고 좋은 음식은 놔두고 가면 그건 다 이래 놓고 등산객이 먹도록 놔두고 17년 쓰레기 쫓는 거러지가 이 산에서 거러지 한 놈이 있었는데 그게 나라. 나는 그게 수행인지 몰랐어. 결국 공부 끝나면서 내가 10년 지나고 13년 지나가면서 이것이 무언가를 알았던 거야. 이게 수행이고 공부고 자신을 닦는 것이 무언지를 내 못난 것을 깨우치고 나니까 그때부터 나를 닦기 시작을 하는 거지. 그게 수행임을 알았던 거지. 그 세상이 그래갖고 이 17년 만에 밖에 나와서 이제 세상을 살피는데 명산을 가고 영산을 다니고 그때 이게 세상이 골목시장도 다 가봤어 이게. 재래식 시장도 거러지 때 다닌 거야 이게. 대한민국을 구석구석이 이제 네 바퀴를 돌고 그러고 산에 이 들락거림의 산에 가고 이랬는데 도저히 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. 이 중생들 어떻게 하나. 저 무릎 꿇고 쳐비는 저 중생들 어떻게 하니? 지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배우고 갖춰갖고 지금 즐겁게 살아야 될 이 사람들이 어째 그래 빌고 매달리고 비나리도 아니고 이게. 그 거러지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다 했니. 한 사람을 아리키고. 이게 처음에 한 사람이 인연이 이 산에 왔어. 와사풍이 와가지고 막 물을 이게 빨대로 뚫려면 열로 쭉 흐르는데 기 갖고 와서 눈 덮인 산을 얼마나 멀어 했는지 네가 몸이 이 정도 되자면 나이도 내부터 훨씬 많지 지금 80이니까 네가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깨우치지 못하면 되느냐. 네가 왜 아픈지는 아냐. 엄청나게 모르겠어요. 네 아집이 너를 아프게 하는 것이다. 너는 많은 사람을 도왔다고 자랑하지만 그 사람들을 시궁창에 빠뜨리는지도 모르고 네 혼자 기 나와가지고 그건 누군 줄 아나. 그런데 꼿꼿이 이야기한 게 그대로 사는 거야 이게.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한민국 천태종을 일으킨 사람이에요. 천태종의 처음에 그 일대 조사 사람을 엄청나게 부산서 이끌고 갔고 그 결국은 그 사람이 나중에 내침을 당할 때 와사풍이 걸리고 돈도 없고 봐줄 사람 없고 그냥 그 절간에서 빼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친해잖아. 너가 왜 이래 됐는 줄 아냐. 그걸 엄청나게 혼났어. 응? 중들이 대우자들이 그래 좋더냐. 엄청나게 머럭하고는 산에서 내려보냈디. 보냈디 막 울면서 내려갔는데 다음에 안 올 줄 알았지. 이틀 지나니까 또 기어 올라왔더라. 또 머럭했지. 두 번 다시 오지 마라. 커서 무릎을 꿇고 빌고 울고 막 그래. 그러고 내려갔어. 중턱 내려갔다가 띠가 아픈 거라. 몸이 다 풀려가지고. 이게 막 자랑을 해가고 산으로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그런 사람 옆에는 그런 사람만 있는 거야.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 데리고 오고 전 그때부터 공부를 시키니 이 사람들이 다 좋아지니까 난리가 났네. 그래 산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못 살겠어 겨울에. 아니 이거 저 산불 감시원들이 밑에 있어갖고 나는 그래도 산에 혼자 있을게 아는데 자꾸 이 산에 도사님 찾으러 간다고 이지를 내가 산에 쫓기나게 생긴 거라 이게. 그리고 그 밑에 있거라 내가 내려가 막 이래갖고 내려오기 시작을 한 거라. 이 밑에서 이제 사람들을 아리키고 뭐 이기 시작이 됐는데 아리키고 눈물 쏟고 받아들이니까 다 나서 뿌리고 좋아지고 형제들 돌아오고 네가 잘 돼야 네 앞에 사람이 돌아오지. 내가 잘해야지 내한테 사람이 올 거 아닌가래. 네가 고집 세고 네 잘났다한테 이제 사람이 떠나지. 사람 떠나면 네가 에너지가 뺏기면 너는 안 아파지더냐. 근데 하나하나 이제 생활 속에
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법을 가르치는 게 그게 시작인 거예요. 그 아직까지 내가 세상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만행 중에 계속 사회를 살피며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해줄까 살피고 있는 중에 그래도 이렇게 우리 공부해갖고 내준 걸 갖고 수십만 명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다 좋아진다고 막 쫓아오고 외국에서도 쫓아오고 난린 거지 지금. 그게 우리가 과거의 일은 뭐가 잘못인지를 우리가 뭔가를 지금 이게 그 원망할 게 아니고 내한테까지 왔으면 내가 바르게 하면 다 돌아오는 거. 내가 부모들한테 이게 왔으면 부모들이 바르게 하면 자식한테는 안 내려가 절대로. 내가 너무 원망하고 살면 이것이 또 자식한테 내려가는 거야. 이게 유산이거든. 뭐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아주 즐겁게 사는 길을 택해야 되는 거야. 그러면 즐거운 길 내 자식한테 내려가지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때까지 아프던 거는 우리 조상님들 어려운 걸 내가 다 받는다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는 내가 정법을 만나고 스승님을 만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즐겁게 살면서 이걸 참 다 풀어내리라. 이렇게만 가면 이제 더 아파지지는 않는다 이거. 아픈 사람은 잘못하면 또 아파져. 이해됐죠? 재밌게 살자고요.